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 끗 잡고 방바닥에 내어 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법이야 김군. 나보다 시잘 쓰는 사람은 서정주뿐이거니 했더니 김군 아주 제법이야. 나 같은 놈의 시는 자네가 좋아할 타입이 아닌 것 같은데. 제법 잘 쓴다는 거지 칭찬은 아니야. 첫째, 건방지. 벌써 대가라 된 듯이 단어들을 제멋대로 굴리고 있잖아. 모름지기 시열한 갈고 닦은 보석 같아야 하는데 김군 자네는 일부러 투박한 척한단 말이야. 거기엔 두 가지 아비한 음모가 숨겨져 있지. 하나는 일부러 대범한 척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미숙함을 눙치려는 얕은 수작이 아니고 뭐냐 말이야.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철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얘 무슨 개소리야. 하지만 난 자네의 속뜻을 알 수가 있지. 제법이야 김군. 미숙한 대로 사람의 마음을 치는 데가 있어. 처마 끝 거미줄 친 그물 사이로 여기 숨어서 보는 하늘은 금시 내려앉아 목돌미를 치를 듯 왜 그런지 가물키게 무서움이여. 저도 모르는 죄에 이끌려 가기는 가야 하는 슬픈 사람아. 차라리 찌락배기 황소와 같이 살에 들린 재채기의 굴을 마구 불어라. 그리하여 새파란이 독이 서린 운해가 끼면 마지막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대가리를 부서뜨려 총을 울리고 피벌아쳐 흩날리는 피를 맞으며 핀을 도쳐 박박한 가슴앓이로 못 견디게 쓰라린 가시밭길에 내 인양 한평생을 귀양살이 왔거니. 운영아! 오늘 내가 한 잔 사다. 이 여사, 우리 집에서 마시는 모든 술값을 내 앞으로 달아놔. 왜 대답이 없어, 여사? 예, 알았어요. 들었지? 모두들 내 앞으로 달고 마셔! 김군, 나 오늘 기분 좋다. 왜냐? 김수영이가 알량한 내 시를 외우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자네 같은 서정시인이. 서정시인? 이거 왜 이래? 나 서정시인 아니야. 내 시는 저항시야. 뭐에 대한 저항이냐? 삶에 대한 저항. 모진 목숨에 대한 저항. 수작가래. 내 시는 아직 개똥이다. 그리고 김군 자네 것도 아직은 개똥이고. 하지만 자네 시엔 뭔가가 있어. 뭐냐? 진실이 있어. 비명소리가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따지고 오면 김군, 자네가 서정시인이야. 뭐하니 오늘은 소주 드셔야겠는데. 아줌마, 이게 뭐야?
당장 바꿔와. 대접으로다. 알았지, 여사? 왕사발로? 손님, 오랜만에 한잔하시죠. 한 잔도 안 되세요? 의사가 나더러 셋 중 하나는 끊어야 된대. 담배를 끊든지 술을 끊든지 목숨을 끊든지. 이 목숨은 원래 제 손으로 끊는 게 아니고 이 담배 죽어도 못 끊겠고 그러니 술을 끊는 수밖에. 선생님께서 술을 끊으시니까 이 명동 바닥에 쓸쓸해지는 게. 오라. 김수영이하고 김관식이가 어울렸구만. 예? 아, 저기 좀 봐. 한 잔 더. 좀 쉬어가면서. 후레 삼배야, 김군. 난 전작에 있으니까 들어, 자. 잘한다, 잘해. 잘하면 오늘 김군 주정하는 꼴 좀 보겠다. 자. 이 여사, 여기 술 비웠다. 마셔라, 김군. 시인 옆에서 잘했다. 김수영이 상준가. 고마워지도 않는데요, 김수영이는. 왜 고마워하지 않겠어? 이마에 붙은 딱지를 떼준 건데. 무슨 딱지 말씀이십니까? 부른 분자 딱지. 아, 자네도 들어가서 같이 올리지 그래? 오늘은 그냥 가야겠는데요. 아, 왜? 김수영이하고 김관식이 등사를 배경하겠습니까? 아, 그런 자리에 명동 백작이 빠져서야 되나? 그냥 가시죠. 오늘은 제가 선생님 댁까지 메셔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잘지 아직 못 정했는데. 요즘도 동가식 서가수 가십니까? 발길 닿는 대로지. 그럼 지금 정하시죠. 가만히 있자.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옳거니? 오늘은 이리 가랜다. 공수선생은 생전에 당신이 정말 무소유, 무소유라는 게 자기가 아무것도 뭐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진 사람 무소유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소유라는 건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않는, 또 무위의하, 없을 무자, 하리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뭘 이룬다는 그런 불교 정신, 이런 것들이 실천한 분이 공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상생의 말씀은 그겁니다. 일제하에 이제 공초 같은 분이 천연 친일이라든가 이런 행적이 없으신 분이죠. 해방 후에 많은 분들이 어떤 그 권력과 이익이 있는 쪽으로 모두 몰려갔다 이거예요. 뭐 신문사 사장을 한다든지 대학교 뭐 교수나 총장을 한다든지 어떤 그 벼슬길에 나간다든지 무슨 이런 일에 모두 갔는데 그런 자질이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이 공초선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예 그런 쪽에 가지 않고 말하자면 빈자리를 지키셨다 이거죠. 아, 들어가서 한잔 마시지 않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선생님 주무시는 자리까지 매시겠다고요. 난 아직 못 정했는데 어디로 갈지. 선생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왜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노년에 의지할 분이 계시면은 떠날 때 무거울까 봐. 사람이 말이야, 죽을 때 남기는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알아? 글쎄요. 미련이야. 세상에 대한 미련, 생에 대한 미련. 이런저런 미련이 제일 무거운 짐들인데, 그 중에서도 정이란 미련이 또 그 중에서도 제일 무거워. 선생님도 참. 왜? 선생님께서는 세상의 사랑을 다 나눠주고 다니시면서 정작 사랑의 짐은 무거워서 벗어놓고 가시려는 겁니까? 자네가 왜 이래?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지 못하겠다 그건가? 왜요? 저는 마냥 헐렁헐렁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자네같이 착한 사람은 또 어디 있을까? 과찬이시고요. 이 명동바닥이 이만큼 사람이 넘치는 것은 다 자네 덕이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오늘은 유난히 이 봉구가 마음에 든다. 우리 어디 가서 조촐하게 한잔할까? 그러시겠습니까? 무교동 쪽으로 가자. 참새구이 잘하는 집을 내가 하나 안다. 사람 뒷모습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야. 어서 오라고. 네, 선생님. 갑니다.